먼저 기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첼던을 도전하기 전에 경고 문구가 하나 뜨는데요. 이번 첼던은 다른 첼던과 다르게 특이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서포터를 선택하고 편성을 하려고 하면 이런 창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투는 서포터 포함 단 3명의 서번트만 출전할 수 있고 첫 칸과 두 번째 칸에 있는 서번트로만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칸 서번트는 오로지 스킬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즉 카드도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는 서번트의 카드만 나오게 됩니다. 전투 시작 시 피통 20만 디오스 쿠로이와 155만 파리스가 있는데요. 어차피 파리스는 잡지 않고 디오스 쿠로이만 잡아 전투가 끝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디오스 크로이와 아군 1열 서번트에게 타겟 집중이 걸리고 파리스와 3열 서번트의 보구가 봉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디오스 크로이에게 통상 공격 시 자신의 공격력과 크리티컬 발생률이 올라가는 스워머 버프가 걸리고 보구 봉인까지 함께 걸립니다. 디오스 크로이는 첫 번째 브레이크 시 스워머 버프가 해제되고 공격 시 확률로 회피하고 방어력이 올라가는 아웃복서 버프가 걸리며 파리스가 디오스 크로이에게 1턴짜리 크리티컬 발생률업 버프와 방어 무시 버프를 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브레이크 시 아웃복서 버프가 해제되고 공격을 받으면 확률로 자신의 보구 차지를 한 개 늘리는 슬러거 버프를 걸며 파리스가 디오스 크로이의 방어 약체 상태를 해제하고 데미지 컷 상태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디오스 크로이의 브레이크를 전부 까면 전투가 종료되고 아군 3열에 있는 서번트는 매 턴마다 쿨타임이 한 턴씩 더 줄어듭니다. 일단 한번 가볼까? 일단 한번 맛보기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출발! 제가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를 써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고 스킬이 슬슬 기억이 안 나. 자, 고 스킬 써주는 서준이 뭐였지? 일단은 저주 걸어. 그리고 이게 혼돈 악특성이 고우도 혼돈 악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크리티컬 위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공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 서준이 뭐였지? 3스킬 먼저인가? 공격시? 아, 아닌 것 같아. 2스킬 먼저인 것 같아. 2 한 다음에 이거 다 가져오고 그리고 바로 이거 써주면 아! 90%밖에 안 되잖아? 이상하다. 되게 많이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구도 그냥 줘버려! 와, 크리티컬 위력 올라가는 거 벌써 몇 개의 크리티컬 위력이 올랐는지 모르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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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크리티컬이 안 뜰 줄은 몰랐는데? 와, 약체 내성 걸리는 거 봐라, 미친. 와, 약체 내성 때문에 제가 고우가 걸린 그거 다 막아버렸어요. 와, 얘 돌았네. 좋아. 공뻥 자꾸. 전대미 4400 싫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와, 딜은 진짜 세긴 세다. 근데 너무 아프다. 여러분, 확률 회피 상관 없습니다. 그냥 실력으로 공격을 띄우면 돼요. 어? 고우야. 제발 스턴. 제발 스턴. 스턴. 제발 스턴. 그래, 차라리. 자, 이제 약간 어떻게 쓰는지 느낌은 알 것 같아, 느낌은. 더블고 써볼까, 더블고. 그래, 여러분들이 말하는 더블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고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아까 전에 도만 저주들이 너무 아팠어. 도만 저주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거의 저주딜 때문에 죽었거든요? 어, 이거는 잠깐만. 이거 잘 나왔네, 스타가? 아, 고, 퀵. 사실 이제 고를 쓴 게 저번 이제 허수대전 이벤트에서만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많이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둘 다 이제 MP가 100%인데 아까워서 그 커맨드 뜬 게 아까워서 안돼 약체 내성 걸지마. 안돼 약체 내성 걸지마. 좋아, 이제 맞았으니까 약체 내성이 몇 턴이야? 1회야 설마? 아, 1회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 커맨드도 괜찮게 떴으니까 스타 집중하고. 아, 근데 이거 커맨드 너무 잘 나왔는데. 그래, 얘 걸로 그냥 가자. 버킷킥 가자. 버킷킥. 아, 퀵킥. 아, 악퀴킥으로 했어도 됐을 텐데. 생각보다 크리들이 엄청 세네. 25만 정도면 뭐 가볍네요. 네, 크리들이 너무 세가지고. 자, 회피했죠. 안 맞아요. 자, 얘도 회피했으니까 안 맞아요. 와, 이거 봐. 도만이 문제였어. 그냥 도만이 문제였어, 이거는. 도만 문제였네. 이거는? 아, 그래. 얘도 MP는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얘도 MP는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제 제 고후도 MP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아 괜찮아 얘 딜 들어갔으면 됐어. 사실 우리 주딜은 그래 주딜은 브랜드 고우였잖아. 맞아 맞아. 스턴 걸렸쥬. 아무것도 못하쥬. 그리고 커맨드 잘 나왔으니까 퀵뻥 주고 오 퀵 갑시다. 휴가 아닌데 하나밖에 안 맞았네. 아이씨 무조건 통을 챙겨 없어야 된다. 아니야 괜찮아. 회피는 실력으로 뚫으면 돼. 어차피 확률 회피잖아. 확률 회피 실력으로 뚫으면 돼.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얘 지금 계속 스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회피는 그냥 내가 실력으로 하면 돼요. 오 퀵 퀵 제발 맞아 나이스. 아 너무 편한데. 뭐 아니 얘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만 계속 스턴 걸려서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내가 이거 공격 맞은 거 다 그걸로 맞은 거 아니야? 공격을 받을 때 확률로 자신의 보고 차지를 하는 게 늘린다고? 응 보고 차지 늘려봤자 넌 어차피 공격하지도 못해. 아 퀵 이거 퀵 갑시다. 다시 한번 보고를 채워서 스턴을 주도록 합시다. 야 이거 디오스 크로이 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퀵뻥 준 다음에 다시 오 퀵 갑시다. 이번 챌던이 그러게 되게 쉽네요. 거의 무한 스턴에다가 퀵 어차피 안 죽어. 어차피 여기는 회피 떠도 안 죽긴 해. 응, 보호차에 늘려봤자 넌 어차피 공격하지도 못해. 이게 확률이? 자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 딜은 프렌드 고우였어요. 맞아요. 자 이 스킬 그리고 3스킬 하고 이걸로 차지. 잠깐만 차지 안되나? 아 되네요. 다행이네요. 커맨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버스터 보구 퀵. 버스터가 회피가 아예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저기요 프렌드 고흐님 스킬 잡 조금만 더 해주시지. 아이 스킬 잡 조금만 더 하지. 아 스킬 잡 조금 더 해가지고 강해졌으면 죽었을텐데 저거 이씨. 아 뭐 너무 쉽네. 자 마지막은 그냥 뭐 평타로 때리면 죽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반각도 한번 써주고 시간을 되돌리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 때문에 뭐 클리어 못할 일은 없으니까 뭐 아 퀵 끝 이제 봤는데 회피가 그거였네. 브레이크가 까지면 삭제되는 거였네. 맞네. 무조건 좀 갖고 올 필요 없었어. 네, 아주 쉽게 클리어했죠. 야 이거는 고우 성능이 너무 좋은 거냐 아니면 그냥 얘가 너무 쉽게 나온 거냐. 아니 뭐 공격을 맞아본 기억이 없네. 이상하다. 한 턴? 두 턴 빼고는 자꾸 스턴이 걸려가지고 뭐 공격을 맞은 기억이 없네. 아 난 모르겠다. 지는 방법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게 진짜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막 데이나처를 쓰면서 하는 클리어하는 거는 쉽긴 빠르게 끝나. 빠르게 끝나긴 끝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평타 딜러로 끼는 게 되게 재밌긴 재밌어요. 봐봐요 만약에 내가 얘를 해서 막 얘 막 흑성매 착용해 주고 막 하면 이렇게 하면 별로 재미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봐봐. 드로스 아 자 이런 식으로 클리어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야 근데 고후 9턴이랑 이거 맞냐?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3턴 크를 해버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방금 전에 고후로 9턴 크를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다시 소리 키러 가야지 이제.